야, 너 안 그래도 네가 탈 것 같은데 이따가 네가 타면 형이 디폴에다 뽑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야. 그래서 덱스가 덱스 반응은? 아 선배님 너무 감사하죠. 그랬어요. 오, 천사. 근데 나무 신의사 덱스! 그러면서 순간 저도 모르게 약속을 했잖아. 일어나는 애를 잡고 뽀뽀를 했는데 그게 클로즈업으로 나간 거예요. 생방이라. 진아 형님한테 좀 해드려. 아, 우리 진아 형님 얼마든지. 야, 근데 잠깐만. 표정이 안 좋았어. 너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 처음이에요, 영상은. 영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오빠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형. 요즘은 연예계 숨은 보석을 찾아다니며 사심을 재고 회춘했다는 지천명의 탑게이 홍석천. 라스 자주 출연하시는데 네. 출연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좀 있다고요? 그러게요. 좀 다른 때 뭐 배우들 나오거나 뭐 모델들 나오거나 뭐 해외에서 상 탄 사람들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뭐 볼 거 하나도 없고 요 옆에도 뭐 좀 좀 제가 에너지가 좀 업돼야 되는데 아우 정말 오늘은 좀 정말 에너지가 안 올라와요. 아쉽네. 김도훈 씨 나왔었는데. 기분하다. 야 그럴 때 불렀어야지. 여보세요. 나 진짜 무빙 할 수 있어. 날라다닐 수 있어. 돈이 오면. 야 돈가스 배달 내가 날라서 할 수 있어. 날아가겠다. 배우들 나올 때 나오잖아. 네. 네가 너무 주접떨어. 그래서 아니 주접떠는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주접떨어. 정말. 다음 기회. 다음 기회. 요즘에 또 뭐 부러워서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장도연. 장도연이요? 적수다, 새로운 적수. 야, 장도연은 진짜 저것이 뭐라고 감히. 와, 손석구를. 새로운 적수다. 나의 최애 보석 손석구를 뭐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무슨 손석구 씨가 무슨 자기 이상형이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 손석구도 제정신이 아니야. 왜? 진짜 너무. 너무 희생타를 장도연으로 가는 거야. 아니야. 아, 장도연, 장도연 매력이 있어. 손석구 어떻게 연락처라도 줘봐요. 02-3438에 02요? 딱 등장하자마자 하고 딱 껐어요. 그 다음 너랑 하는 케미 보고 싶지 않더라. 아 근데 저기 호영이도 이거 많이 하는데 석천이 너도 이거 많이 하는구나. 알아보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선배 아닙니까? 다 제가 했던 걸 애들이 따라서 발전시킨 거죠. 네, 알았어, 알았어. 네, 원조 맛집인데. 네. 홍석천 씨, 예, 예, 요즘 예. 너튜브에서 보석을 발굴하고 다닌다고요? 아, 제가 오래전부터 이게 SNS에서 멋지고 잘생기고 뭐 핫한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팔로우 먼저 해놓고 DM. 안녕하세요, 홍석천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먼저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게 모아놓은 게 너무 좀 아까워, 아까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너튜브에서 한번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홍석천의 보석함이라고 솔로지옥 팀에 있는 제작진들하고 저하고 좀 인연이 돼서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참 다행스럽게 인기가 많아요. 인기 많아요. 김도훈 씨, 공명 씨, 김민규 씨, 유태호 씨, 이수혁, 태용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보석함인데 네. 그 좀 이렇게 잘생긴 사람 말고 좀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은 안 나와요? 넌 절대 못 나와. 넌 나의 보석이 아니야. 시인들 중에서 그냥 나의 스부다야. 저도 언제 한번 어우 힘들어. 야, 너도 안 되는 거 알잖아. 너도 안 되는 거 알잖아. 너도 알지. 살 빼가지고 좀. 아니면 아유, 해봐요, 해봐요. 네. 그러면은 맞아, 그게 맞아. 보석을 발굴하는 뭐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저만의 기준이 있죠. 너무 꽃미남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꽃미남도 그 중요한데 사실은 보시면 되는 게 어떤 친구들은. 꼭 왼쪽만 계속 사진이 나와. 이 친구들 의심해야 돼. 돌았을 때 아니야. 뭔지 알지? 그리고 뭐 약간 각도들이 있어. 이런 게. 그렇죠? 근데 정면으로 봤을 때 다른 거죠? 정면이 달라요. 생각한 이미지랑. 100%로 이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동영상을 보는 거야.
동영상은 이게 약간 필터나 그치. 뭔가 효과 내기가 조금 힘들거든. 네. 거의 탐정이네, 탐정이야. 어, 그래. 모든 방송국 작가들이요. 아, 그래. 데이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아, 저 솔로 많이 봐. 네, 솔로 중이랑 이런 거 하면. 아, 저 클릭 거 보는 거야? 내 팔로우들에서 다 캐가요. 아, 그래. 진짜로? 이거 때문에 게을러가지고. 이거 나가면 다 들어와. 내가 저 클릭 거 보는 거야? 제 팔로 제가 팔로우한 게 5천 몇 명이 넘어요. 맞아 맞아. 제가 보석들을 다 이렇게 아, 해놓으면 네. 우리 작가님들은 그냥 한번 보실래요? 왜냐면 공신력 있어. 미팅해 보실래요? 어. 그러니까 그럼 절반은 다 믿고 들어가는 거야. 그 솔로 주역에 나왔던 뭐 남자 출연자들은 거의 다 한 4명 출연자다. 그럼 두 명. 그러면 두 명은 그 솔로 지옥의 이관희 농구 선수. 제가 팔로우 해놓은 거잖아요. 그 전에? 네, 그 전부터. 그리고 조규성 선수. 그냥 팔로우 2만이었을 때. 네. 무슨 연말 시상식에 수트로 딱 입고 나왔는데 너무 멋지더라고. 제가 팔로우 딱 했잖아요. 와. 지금 수십만이에요. 와. 네, 제가 팔로우 한 줄도 모를 걸요. 네. 저는 죽어도 팔로우 안 하시잖아. 너를 왜? 자주 봤는데. 오, 대박이다. 자주 봤잖아요, 저. 친하다고 하는 게 아니네. 이 보석 때문에 문 여성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셨다고요. 아유, 어떤 아니, 보석이죠? 예상치도 못하게 사고가 터졌잖아. 마우스 투 마우스가 있었죠. M2M이 그렇게 됐지 뭐야. 됐지 뭐야. 배우 유태호 씨 이번에 오스카상에 난리 났던 그 영화. 태호가 이제 저랑 좀 조금 알고 지냈어요. 근데 그 또 태호의 와이프 니키 씨가 저랑 또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하나라 이제 태호 진짜 내 보석으로 한번 오고 싶다.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흔쾌히 또 와줬어. 근데 마지막에 벌칙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볼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벌칙을 주는 거예요. 립스틱을 하고. 그게 네. 포인트야. 해주기, 당하기. 뭐 이런 거예요. 해주기, 당하기. 예능적으로 벌칙. 속천적이 머리에 박객이 이런 거 해야 되는 건데. 박객이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거든. 한번 출연하면 박객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립스틱을 발라서 뭐 제 머리에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유태우 씨가 그게 벌칙이에요. 저는 그냥 당연히 여기 이마에 올 줄 알고 눈을 이렇게 감고 했는데 어머 여기 입술에다가 뽀뽀를 하고 그 장면이 나온 거야. 아니 근데 저기 아까 이마에 이렇게 뽀뽀하라고 했는데 입은 이러고 있어? 아 또 버릇상. 버릇상. 와인 색깔이냐? 레드 좋습니다. 뭐요? 글로벌 대가리 키스. 센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 둘.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 또 니키한테 조금 미안해가지고 장난꾸러기 시끄러워. 내 입술에다가 뽀뽀를 했어. 어떻게 니키야 미안해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태우가 너무 센스 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하지. 태우 다음에 부담돼서 어디 나가겠나. 다음에 나가는 사람도 엄청 부담되겠네. 유태우 씨 다음부터는 긴장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유, 야. 아유 정말. 아, 지금 뭐 유태우 씨 얘기도 해주셨지만 유태우 씨 말고도 네. 또 입술을 함부로 놀린 사건이 있었죠. 그 청룡 시리즈워즈에 네, 저도 또 후보가 됐고 제 옆자리가 어머 공교롭게 덱스지 뭐야. 덱스지 뭐야. 신인상으로 아, 이제 덱스가 이제 테이블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우리를 같이 붙여놨네? 우리? 네. 우리야? 우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예. 이거는 주최 측이 나한테 뭔가 암묵적인 지령을 한 거다. 시그널. 뭔가 하나 터뜨려달라. 그래서 제가 덱스에 앉아있는데 이제 신인상 후보가 이제 착 나오는 거에서 덱스야 너 아무래도 네가 탈 것 같은데 이따가 네가 타면 형이 네 볼에다 뽀뽀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래서 덱스가 덱스 반응은? 아 선배님 너무 감사하죠. 그랬어요. 천사. 근데 나무 신인상 덱스! 그러면서 순간 저도 모르게 약속을 했잖아. 일어나는 애를 잡고 뽀뽀를 했는데 그게 클로즈업으로 나간 거예요. 생방이라.
이게 뭐냐 짜여진 각본이냐 무슨 홍석천이 무슨 테러냐 뭐 논란이 난리가 났잖아. 그거 있어. 만약에 홍석천이 네. 얘기를 안 하고 했잖아. 네네. 그럼 그 친구가 특전사 출신이어가지고 본능적으로 즐겼을지도 몰라. 그렇죠. 원펀치. 아 진짜로 원펀치 당할 수 있어. 어 진짜 그래. 이거 당할 수 있어. 그래. 얘기 잘했다. 얘기 잘했어. 다했어. 그 근데 그거 아세요? 대상이 송혜교 씨였어요. 어. 대상이 송혜교 씨인데 송혜교 씨가 엄청나게 나갔지만 그 청룡 시리즈 어워즈의 주인공은 그랬어? 덱스와 홍석천. 홍석천이었습니다. 작년 시상식에 그럼 저 양강이 박진영하고 너였단 말이야? 그렇죠. 시상식에 그래. 박진영과 덱스였습니다. 언제 봇바지 보는데 항상 입술 바르고 다녀. 지금 걔 안 그래도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있을 만한 그러니까. 멤버인가요?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필요가 없어요. 아, 진아 형님한테 좀 해드려. 아, 우리 진아 형님 얼마든지. 야, 야, 근데 잠깐만. 표정이 안 좋았어. 야. 너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 네. 오, 처음이에요, 연상은. 연상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자, 지천명의 보석 감별사 홍석천 씨. 네. 생일 파티에 보석들이 총출동해서 시상식을 방불케했다라는. 그러니까 아, 네 생일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다.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무슨 돌잔치를 하겠습니까? 겨우 해봐야 뭐 장례식에 좀 걷어드리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제가. 초대권도 있어요, 초대권. 보냈죠, 초대권. 하이힐 하이힐 신고 초대장을 촥 날렸죠. 그래서 날렸는데 제가 코로나 전에 매 크게 했었는데 코로나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 쇼로 막 촥 한번 오랜만에 했더니 한 200 명 정도 초대를 했는데 아, 200장 뿌려? 200장 뿌려? 네, 하나 250명 정도가 오셨어요. 해보자. 했는데 또 우리 보석들이 또 다 의리 있게 와준 거예요. 우리 뭐 이진우, 요한이, 정건주, 우리 도훈이 크고 너무 행복하다! 54번째 생일인데 최고다! 나의 보석들! 다 온 거예요. 방송 실력자네. 제가 김구라만 초대 못하고 김국진만 초대 못했지 다 왔어요. 셀럽 파티예요. 셀럽 파티. 화려하네 화려해. 진짜. 그래서 여자들 사이에서 제 생파에 물이 너무 좋다. 야, 홍석천 관심 없고. 아 맞네. 제 생일은 중요하잖아. 홍석천 관심 없어. 홍석천 파티에 가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으니까 종문상가야 종문상가 그렇죠 맞습니다 금은빵처럼 막 보석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1년 전부터 기다려요 아, 가게 해달라고? 네, 자기 꼭 초대해달라고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계속 전화해요 석천아 날짜 언제로 돼 있니? 어, 장소 어디니? 나 빼놓으면 안 된다 그 멋진 보석들을 보고 나면 집에 갈 때 너무 행복해 얼굴이 꽃이 펴. 갈 때 우리 석천이가 네. 마지막 남은 게 장례식 때는 진짜 그때는 진짜 제가 못 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장례식인데 보석들을 못 보잖아요. 다른 분들이 많이 오겠네. 많이 오시죠. 많이 오시죠. 그때 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누워 있으면 와서 여기다 탁 뽀뽀하면 가지고 가주세요. 우리 보석님들. 예. 예. 아니 그럼 보석함에 꼭 모시고 싶은 왕건이 보석이 있다는데 네. 어떤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꼭 모시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꽃스님. 꽃스님. 네, 꽃스님. 아~ 잘생긴 그 네. 잘생긴 스님. 아, 이거 꽃스님? 꽃스님. 꽃스님이라고. 요즘 엄청 떠오르시는 네. 잘생기신 분 있어요. 이분이 저 빵꾸 아, 말고. 저 때 진짜 스님이세요. 진짜 스님. 네, 진짜 스님이십니다. 퍼포먼스 스님 아니고. 아, 아니에요. 근데 저 너무 잘생기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네. 꽃스님. 아~ 그림. 너무 잘생겼잖아. 너무 잘생기셨는데 제가 이게 어느 날 이제 알고리즘이 다 저한테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보석들을 막 밀어줘요. 잘생긴 남자들을 알고리즘이 계속 밀어줘요. 아주. 계속 보니까. 근데 야 어느 날 머리가 빡빡한 이렇게 빡빡 민 사람이 툭 나와서 본인이랑 비슷한 저랑 비슷한 이미지니까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팔로우를 하고 문자를 날렸어. 그게 답이 왔어. 너무 영광이라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픽을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다.
언제 한번 저희 보석함에 모시고 싶다 허락을 받았어요. 오순이도 조계종에서도 다 허락을 하셨어요. 조계종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아니 문제가 생긴 거야. 왜? 이분이 지금 군복무를 하고 계셔. 네, 코스님이 해군으로 하시는데. 네. 그렇구나. 해군. 해군에서 이게 허락이 안 돼가지고. 우리 코스님 제대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무신이야? 고무신이야? 제가 갑자기 이자님 정신이 됐네요. 그래, 알았어요. 아유. 우리 홍석천 씨가 극비리에 보석함에 이어서 근육함을 준비 중이라고요. 야, 기획을 이렇게 쉽게 하니? 기획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만의 오해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운동하고 트레이너분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근육함을 좀 쫙 하고 있어요. 네가 기름 발라줘? 너 기름이라니. 오일 발라줄게. 오일. 해수기, 탕하기, 벌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벌칙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기름 발라주는 거. 뚱뚱함 이런 거는 생각은? 뛰어들지 말라고. 네가 왜 뛰어들어? 너 여기 계속 무시하는 거 알지? 야, 너 정자와. 홍석천 씨가 인성 쓰레기로 뉴스에 진출한 적이 있어요? 어? 아. 인성 쓰레기로. 아, 연말에. 이제 차를 이제 마포 쪽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앞차가 쓰레기 차예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위태위태. 저 위에 있는 쓰레기들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리를 두고 좀 거리 두고 가자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코너를 돌다가 쓰러졌구나. 그 쓰레기가 다 쓰러진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내려서 혼자 막 그 추운데 이걸 손으로 쓸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얼른 내려서 동생한테 야, 차 잠깐 대고 있어. 가서 제가 막 이렇게 쓸어서 담아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출발시키고 제가 탔는데 그 영상을 또 올려가지고 제가 인성이 쓰레기가 아니라 인성 플러스 쓰레기. 인성 플러스 쓰레기다. 진짜 궁금한데 네. 그 어떻게 찍은 거? 어떻게 올린 거야? 그거? 시민이 아니, 찍은 거야? 아니. 올린 건 맞아. 업로드 경로가 좀 매니저가 올렸네. 의심스러운 증거 있어? 누가 올렸는지 증거 있냐고. 아니야. 좋은 일한 거 맞아. 좋은 일한 거 맞잖아. 무슨 일인데? 운전하던 동생이. 그걸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올렸더라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막 전화 온 거야. 좋은 일. 뭐야 이거? 뭘 이런 걸 늘 하는 건데 뭐야? 왜 그래? 늘 하잖아 내가 좋은 일. 그래.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고 잘 했던 거예. 아유 뭐 그런 거야. 아유. 샵 게이죠 홍석천 씨. 시대가 바뀐 걸 몸소 이제 실감하고 있다고요. 네. 제가 사실 자랑 잘 안 했어요. 이거는 왜냐면 2004년도에 이제 타임지가 선정한 아시아 젊은 영웅 25인에 제가 뽑혀 있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뭐 저한테 그 시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주셨을까 그랬는데 그분들이 당신의 이 용기가 너무 대단한데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증명될 거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좀 당당하게 그래. 타임지에서 상도 받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석천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우리 석천이 정말 잘 버텼지 구라야. 너무 잘 버텼다. 미워 죽겠어 이것만 생각해서 그런데 네. 아, 대단한 석천이에요. 네. 요즘은 뭐 꼰대력 만렙으로 꼰게이가 다 됐다면서요? 꼰게이. 네. 저는 이제 항상 20대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뭐 클럽도 가고 뭐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이러는데 이제 약간 성문화에 대한 의식이 제가 봤을 땐 너무 오픈이 된 느낌인 거예요.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뭐 이성애자도 마찬가지지만 또 동성애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태원이나 어디 뭐 홍대나 이렇게 나갔을 때마다 팬이에요, 막 뭐 존경해요, 막 이렇게 좋아해요, 막 이렇게 오면 재밌게 놀아. 근데 안전하게 놀아. 꼭 콘돔 써.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애들한테 구성애 선생님이네 약간. 우리 때는 구성애 선생님이 방송에서 그걸 계속 하시니까. 나중에 이제 퍼포먼스로 여기 쓰고 다녀 이렇게 크게. 홍도 같은데 쓰고 다녀. 홍성애로 활약을 할까. 진짜.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희 생일 파티 때 제가
저희 모든 손님들한테 콘돔을 막 무조건 가져가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형이 제작하신 거예요? 네, 이거 저희가 제작한 거예요. 원래 여기 이제 콘돔이 있는데 콘돔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귀엽게 자 하나씩 제가 선물로 구라씨 예. 그래. 한 두 개씩 예. 그러니까 주말에 젊은 청년들한테 나가 놀 때 제가 이제 꼰게이라고 저희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 세대가 봤을 때는 자녀분들이 너무 좀 나가서 놀고 늦게 들어오고 그래. 뭐 외박하고 이러면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부모나 현명한 어른은 아이들 나가서 놀 때 야 가지고 나가 자 갖고 나가 자 쓰고 와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 근데 뭐 PC방 가려고 그랬던 건데 독서실 가려고 했던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네. 좋은 일도 하지만 요거 이제 파는 거죠? 아니요 안 팔아요. 안 팔아. 아, 그 생일 때 제가 선물로 드린 거고. 그래. 아 모델은 제가 노려봤는데 동엽이가 다 하더라고요. 유명하시죠? 기다리겠습니다 모델.